안녕하세요. 공쌤 뮤직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미국의 3인조 팝밴드이죠. 레이니의 Concrete라는 곡입니다. 아주 스타일리시한 곡인데요. 어렵지 않은 코드 진행과 리듬으로 진행되어져 있으니까 잘 따라하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C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 슬래시 G. 다음 코드입니다. E-B. 이때 6번 줄을 뮤트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코드입니다. A-. 다음 코드입니다. F. 다음 코드입니다. Fm7. 다음 코드입니다. E7/G#. 다음 코드입니다. D diminished. 다음 코드입니다. G# diminished.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설명드릴게요. 리듬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팝뮤트라는 겁니다. 팜이라는 거는 이 손바닥을 나타내는데요. 손바닥 부분으로 기타의 브릿지 부분에 손을 얹어놓고 치게 되면 이렇게 맹맹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악보상에 PM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팝뮤트를 나타내는데요. 이 팝뮤트를 구현을 할 때는요. 전체를 친다는 개념보다는요. 근음과 바로 밑에 줄, 보통 1도, 3도 음입니다. 친다고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 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팝뮤트로 8분음표 진행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에 한 마디는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쉽게 한 마디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들어가죠? I hope you're throwing a party. 이렇게 들어갑니다. C slash G F 3 4, 1, 2, 3, 4, C, E-B, A-. 같은 진행으로 코드 진행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네, B 파트도 똑같네요. 네 마디입니다. E-B, A-C/G, F 팝뮤트까지 하고 여기서 손을 푸세요. 그리고 크레센도. 이렇게 하면 A파트와 B파트에서 총 12마디 진행이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인데요. 12마디 진행입니다. 자, 이번엔 손 풀고 이렇게 쭉 몰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자, F. Couple of a day. 슬래시 G 8분음표 진행이니까 어렵지 않죠? 1, 2, 3, 4.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로 돌아가는데요. 앞에 팝뮤트 진행할 땐 8마디 진행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두 번째 돌아가는 때 섹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섹션이 1, 2, 네, 이해되시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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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B파트 3마디, 총 4마디, 그래서 총 5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팝뮤트 이후입니다. 3, 4. 2분음표 2, 3, 4 1, 2, 3, 4. Fm7, G#, diminished 나오고요. C, crescendo. 자, C파트 8마디 갑니다. 슬래시 G C 1, 2, 3. Baby can't cry. 이 부분이죠. Can't cry. 3, 4.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이네요. 브릿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뮤트로 4마디 진행 진행되어집니다. 이때는 최대한 사운드를 죽이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D 파트예요. 자, 이때는 열어주세요. C에서는 1, 2, 3. 다시 C 파트 갑니다. 총 16마디예요. 이번에는 C E-B A-B 섹션 한번 나옵니다. 자, C로 가죠. 1, 2, 섹션. 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F.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아웃트로 4마디 진행인데요. C부터 시작해서 E7/G#. 코드가 조금 난해하게 나오네요. D, diminished. 네, 진행은 4분음표 진행과 2분음표 그리고 5분음표 진행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A 마이너. G 그 다음 F 2분음표 2, 3, 4.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레이니의 Concrete라는 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곡입니다.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멜로디 라인이 아주 멋있게 진행되어지는 곡입니다. 조금만 연습하신 분이 그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팜뮤트 주의해서 잘 해주시고요. 다이내믹을 잘 살리시면서 연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저는 또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승민에게